이스라엘 군이 테러 용의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충돌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교전이 반복되면서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자세를 낮춰 골목 안으로 진입합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고 옥상에서는 총격이 오갑니다. 지난 22일 팔레스타인 도시 나블루스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던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 있는 나블루스에 병력을 보내 테러 용의자 3명에 대한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9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All settlement activity is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t must stop. At the same time, incitement to violence is a dead end. Nothing justifies terrorism. 이스라엘군은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 건물을 포위한 채 총격전을 벌였고 용의자들은 저항하다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돌을 던지는 등 저항이 거세지자 최루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벌어지는 피해 보복이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